제3문 교주 난사라. 교주는 두 말 할 것 없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하면 참 그 애매해요. 우리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저기 근본불교 뭐 상자부 불교 같은 데서는 아주 간단해요.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부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대승불교 내지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아주 쉬운 말로 심즉시불이다. 또 심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26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만으로 생각하던 소승불교하고는 이건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세세하게 할 그 시간은 안 되고요. 아무튼 그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심즉시불이라고 하는 선불교 부처의 의미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 흔히 말하는 심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이가 교주야. 교주, 부처님이라 이 말이야.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분은 생각하여 알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아 세존이 십신 초만에 정각 시성하사 그랬어요. 앞서 이제 깨달음과 그 깨닫지 못한 경지를 눈등과 눈을 감은 입장하고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 세존께서 십신초만에 정각을 시성했다 그랬어요. 열 가지 몸이 막 가득해졌을 때 바른 깨달음을 비로소 이루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첫째, 12인년을 무명행식 명세유입 촉수애취유생로사, 이 12인년을 역관순간하면서, 그것도 한 번 역관순간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매번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역으로 관하고 순으로 관하고, 12년을 역으로 관하고 순으로 관하고 이렇게 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잃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불교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그 사선천을 하나하나 닦아 올라갔다. 그래서 초선천, 중선천, 그 다음에 삼선천, 사선천을 하나하나 닦아 올라갔는데, 그것도 무수한 그 반복을 거듭하면서 이제 사선천까지 선정을 닦아 올라가서 비로소 깨달았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두 종류의 설명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잃었을 때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열 가지 몸이 처음 만족했을 때 정각을 비로소 잃었다. 그렇습니다. 그 열 가지 몸 한번 살펴볼게요. 그 밑에 설명 세 번째 줄, 그 열 가지 몸이란 중생신. 중생신. 자, 우리도 중생신 있습니다. 국토신. 우리도 국토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동급입니다. 업보신. 여기까지도 우리 동급이에요. 그 다음엔 조심하셔야 돼요. 성문신, 벽지불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거기까지는 전혀 우리는 손도 못 대는 경지입니다. 글쎄, 지신까지는 그렇다 손치고, 법신, 허공신은 해서 이하에 따라서 우리가 손댈 수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렇다면은 50%는 말하자면 그 십신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도저히 그야말로 땅짐도 못 된다. 그렇죠. 그야말로
뭐 이빨도 들어가지 아니한 경지입니다. 성문이 뭐 그 호락호락한 경지가 아니에요. 벽집을 또 호락호락한 경지 아닙니다. 보살신, 열애신, 지신 말할 것도 없어요. 법신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본래 법의 자리고 또 법신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음의 경지를 법신이다. 그건 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공신 이것도 내가 금방 허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것도 우리가 가능한 그런 그 경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득했다 그래요. 우리는 50%는 부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50%는 못 됐다. 그 50% 못 된 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부처님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12연기를 역관순관하면서 무수한 밤을 지낸 뒤에 깨달음을 잃었다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이 불교가요 크게 나누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근본 불교, 초기 불교, 뭐 부파 불교, 뭐 상자부 불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것을 소승 불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승 보살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선불교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 세 가지 불교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막상막하예요. 근데 선불교가 조금 힘이 좀 세요. 아직까지는. 선불교에 그 오랜 세월 그 말하자면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실도 안 되고 방장도 안 되고 종정도 안 돼요. 그것만 보더라도 선불교가 상당히 힘이 세. 윗바사나 해가지고는 안 돼요. 또 대승불교 화엄경 아무리 해가지고는 종정 못해. 아무튼 그 세 가지 불교 크게 이제 나누면은 물론 뭐 다른 뭐 불교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그런 세 가지 불교입니다. 세 가지 불교인데 그 세 가지 불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불교가 정말 부처님의 정신에 부처님의 정신에 맞는 그런 불교인가 가까운 불교인가 이런 거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 또 토론도 하고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열 가지 몸 그것이 가득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운행이 미륜하시며 혼허공이 최승하시니 서원과 행에 의지하여 넓고 두루하며 원행 우리 대승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행원이라고도 하죠. 원행이라고도 하고 보살행원 또 보현행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바로 그게 진짜 불교예요. 대승불교를 제대로 실천은 못하지만은 저는 대승불교, 선불교도 아니고 소승불교도 아니고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이 땅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대만 불교를 나는 가장 이상적인 불교다. 이 시대에 제일 훌륭한 불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소한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신심에 있어서는 티벳 불교를 따를 수가 없어요. 큰 눈길, 얼음길, 자갈길, 산, 내 할 것 없이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오체 투지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 봤죠. 거기 가서 또 포탈라궁 앞에서 또 이제 맨날 며칠을 그 오체 투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자기들이 소원 성취고 우리로 말하면 성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신심 참 그거는 불가사의한 신심이에요. 어떻게 그런 신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대만 불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제일 잘 돌보는 보살행을 제일 잘하는 불교가 대만 불교입니다.
그 교회를 몇 개씩 지어주고 성당을 몇 개씩 지어주고 저기 저 흰 그 힌두교가 있는 그런 그 나라에 불교 TV를 개설해서 TV 방영을 해주고 그 자제공덕회 대만 불교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자제공덕회 정엄 스님의 눈에는 부처님이 중생인이 없습니다. 불교도니 기독교인이니 천주교인이니 회교인이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고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이 있을 뿐입니다. 중생이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슨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거 찾고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불교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게 진정한 불교 같아요. 그런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인과의 법칙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다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식주 문제와 인과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제일 불교가 해야 할 급선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원과 행에 의지하여 넓고 두루하다. 부처님은 그렇다. 교주니까 교주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헌홍이 최성이라 어디에 국한되어 있거나 한정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부처님이 아니죠. 허공과 혼용하여 최성을 삼았다. 진정한 부처님.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인 서가모니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역사적인 서가모니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이거는 신불급 중생 시삼부처별이고 심적시불이고 마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안목에까지 이르러야 이게 가능하지. 부파불교나 무슨 뭐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허공을 혼용해서 최성을 삼다. 부처님이 최성이 허공을 혼용해서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우주 법계가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몸 이꼬르 중생신 그리고 마음 부처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뭔가 모르긴 몰라도 시원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것의 주인공이니까 아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저는 왜 화엄경 하는 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다 자랑할 만한 스님이 누굽니까? 원효의상입니다. 성인이에요. 그분들이 수많은 경전과 유교서적, 도교서적을 다 섭렵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낙점을 찍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은 화엄경을 만천하에 펴기 위해서 화엄 10찰, 전국의 유명한 사찰 10개를 제자들을 보내고 당신이 직접 가서 건립하기도 하면서 화엄경을 펼쳤고 원효스님은 화엄경을 가지고 저 천성산 화엄벌, 화엄경을 가르쳤다고 해서 화엄벌입니다. 그 천명의 그 대중들을 가르쳤다고 했어. 그래서 그 천명에서 8명이 뭐 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팔공산에 와서 공부해서 마지막에 이제 팔공산에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공이야. 8분의 성인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천성산은 이제 전체 대중을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천성산 천명의 성인이 태어났다. 이게 모두 환경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효스님, 의상스님에 되면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돼. 머리도 안 되고 그 심성, 그 지혜, 그 자비가 안 돼.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 눈을 감고 무조건 원효 의상 따라가면 돼요. 그건 허물이 없어. 잘못될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판단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는 원효스님, 의상스님 판단을 존중합니다. 왜냐? 환경이 좋다고 설명할 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저희 백그라운드야. 그분들 팔면 되거든요. 저를 팔아서는 안 되지만 그분들 원효 의상을 팔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이치에, 이런 이치에 다 공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화엄경 공부 안 할까요? 그리고 교주, 우리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은 할 때 역사적인 부처님, 내 마음의 부처, 마음과 부처와 중생 둘이 아닌 부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그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도대체 분리가 되기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분리가 안 됩니다.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 부처님 해가지고는 이거는 불교를 만분의 일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요즘 큰 소리를 치기를 화엄경도 모르면서 부처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말이야. 화엄경 모르고 어떻게 불교를 이야기하느냐. 불교를 이야기하려면 화엄경을 읽어라. 부처님을 이야기하려면 화엄경을 읽어라. 이거 금방 우리가 공부해왔듯이 어떻게 역사적인 석가모니만 가지고 그렇게 부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유만덕이나 탕무선진이로다. 내가 타노스님인데 그전에 한참 공부할 때 글씨를 쓰고 있기에 스님 좋은 글 한마디 하나 써주시오 하니까 이걸 써주더라고요. 부유만덕 탕무선진. 부처님이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중생과 또 중생이 가진 중생심 마음을 포함한 또 역사적인 부처님을 포함한 그 부처님은 부유하기는 만덕을 소유하고 있고 만행만덕을 다 소유하고 있고 탕무선진이나 탕탕해서 탕비해서 없기는 먼지 하나 없다 미세먼지 하나 없다 말이야. 그런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야. 그런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야. 자 우리 마음부처 마음부처 하잖아요.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그것이 들어서 경도 보고 글도 보고 조화도 하고 모든 풍경을 감상도 하고 화도 내고 기쁘도 하고 온갖 것을 마음이 들어서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실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미세먼지 하나 찾을 수가 없어. 어떤 장치를 과학적인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꽉 차 있는 우리 마음을 거기서 한 점이라도 찾아내려고 무슨 장치를 해놔도 도저히 우리 그 마음은 찾을 길이 없어. 그렇게 꽉 차 있는데도 탕무선진이 텅텅 비어서 먼지 하나 없어. 그러면서 온갖 것 다 알아서 하네. 그게 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전부 그것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고 때가 되면 또 그것이 또 명령을 내려. 명령을 내면 이제 뭣도 모르고 우리 몸뚱이는 따라서 또 이제 제 갈 길 가고 숙소로 찾아가고 기온이 차면은 불을 떼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할 줄 아는 게 전부 그것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부처가 들어서 하는 거예요. 불과 수율이요.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 없어.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떠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야. 도도 아니야. 한순간도 이거 찾으려고 할 거 없다니까. 난 그거 아닌 이상은 그 후로 선방에서 나와버렸어요. 한순간도 이것이 떠나 있지 않는다 말이야. 버릴래 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이 주인공이라 이 주인공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전부 그것이 들어서 다 하는데 뭘 따로 찾아. 이미 그것이 하고 있으면서 그 주인공이 들어서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뭘 찾는다 말이야. 따로 찾아. 그 선불교가 어떤 의미에서 좋긴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또 직업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참 큰 문제예요. 자, 그 옆에 페이지
그러므로 화엄경 80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의 다함이 없는 공덕을 찬탄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 티끌 같은 마음 헤아려 알고 큰 바닷물까지 마셔 다하고 허공을 청량하고 바람을 얽어매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할 수 없네. 이러한 공덕보다 누가 듣고서 기뻐하며 믿는 마음 나는 이들은 위에 말한 공덕을 얻게 되리니 여기에서 의심을 내지 말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찰진신념 가수집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네. 다 아는 걸 가지고 했구만. 찰진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운진 흑옹가량 풍각의 문헌진설 불공덕이로다.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처님 하니까 무슨 역사적인 부처님만 생각하면 절대 여기서는 금기사항입니다. 우리 마음부처, 중생부처, 허공부처, 뭐 아까 십신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가 다 50점은 차지하고 있어요.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그 다음에 법신, 허공신, 이런 건 다 우리도 다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이보지라. 설법하는 의식이 두루 넓고 두루하다. 그 이제 환경에 대한 서문이니까, 환경에 대한 서문이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 엉뚱하게 주제는 잊어버리고 딴 데로 흐르니까 쉬워요. 설법하는 의식이 뭐냐? 환경이 법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계의 됨됨이를 설법하고 있는데 그 의식이 넓고 두루하다. 간단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 책 쌓아놓은 것만 봐도 아이고 저걸 다 읽어. 어떻게 다 읽어. 한 권도 안 읽으면서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 그 말하면 좋겠는데 저걸 어째 다 읽어. 10번, 20번도 읽고도 뭐 시간이 남던데. 그 왜 읽어보지도 않고 저걸 어째 다 읽어. 그리고 그게 이제 옛날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저기 저 높은 산 이렇게 딱 맞아. 아, 이거 산 높아서, 그만 뒤돌아가 버리는 거. 거기에, 뭐 1m나 2m나 올라가 보면 그 나름대로 볼거리가 있을 텐데, 아, 1, 2m도 올라가 보지 아니하고 여기 쳐다만 보고 그만, 되돌아섰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지혜지 증파가 허한 만상이요. 맑고 고요한 지혜의 바다, 맑은 파도가 텅 비어서 삼나 만상을 다 품었으며. 그 깨달은 사람, 눈을 확 뜨고, 그 석양인 니은이어 져가는 모습, 그림자 지는 모습, 좀 더 어두워지는 모습, 그런 것을 환하게 꿰뚫어 아는 그런 그 지혜를 갖춘 사람. 마치 맑은 파도와 같이 그 맑은 파도에는 온갖 만상이 다 그게 포함되잖아요. 그와 같이 환경의 설법에는, 설법에는 정말, 뭐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저는 늘 환경을 공부하고 환경을 강의하지만은 항상 그 참 유감인 것이 더 설명할 거리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거 제대로 설명했는가 제대로 설명 못했으면 어쩌나 그리고 그 짧은 그 안목 가지고도 아이고 더 설명할 거리가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다니 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늘 유감으로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혜가 툭 터져버린 사람은 얼마나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강설에서 또는 저희 설명에서 부족한 점은 전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 옆에 또 시가 하나 있네요. 현수품에 있는 해인산매의 큰 작용을 밝히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하고 혹 동남 동녀의 모습과 천신과 용과 아수라와 마우라가 등을 나타내시어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다 보게 하시니라. 중생의 형상이 각각 다르고 행과 업과 음성 또한 한량없거늘 이와 같이 온갖 것을 모두 능히 나타내시니 이것은 해인 삼매의 위실 얘기로다. 여기 이제 지혜, 지혜의 바다. 그 맑은 곳에 삼라만상이 참 그 속에 다 나타난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해인삼매의 위실력으로 이렇게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현수품에서 삼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것이 이제 하도 글도 좋고 해가지고 우리 연불에도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현수품. 제가 이제 현수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환경 많고 많은 그런 그 품 가운데 39품이잖아요. 그 가운데 무슨 품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 질문이 첫째 망발이긴 하지만은 뭐 우리 중생들이야 뭐 망발 그냥 부지기수로 쏟아내는 것이니까 막 그렇다 손 치고 저는 이세간 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세간 품이 화엄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혜의 행은 어떤 것인가, 또 마군의 행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부처의 행인가, 어떤 것이 부처의 행이 아닌 것인가, 이런 제목 하에다가 소승불교를 사정없이, 뭐라고 할까, 드러내서, 정난하게 하여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현수품. 또 현수품이 좋아요. 거기 이제 신이 도운 공동모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글도 현수품에 있습니다. 제가 환경을 다 공부해 보니까 그 우리 수준은 그 신이 도운 공동모 장양일 재재선법 그 수준에 멈춰 있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십신 위 아닙니까? 십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믿음. 우리는 믿기만 잘해도 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신품을 또 현수품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법하는 의식에 대해서 교성공지 마누리 돌락백천이로다. 이제 시가 나오기 시작한다. 지혜지 증파가 허한 만상도 전부 시어입니다. 시어. 여기 환경 그 이제 이 왕복서는 한 반 이상이 시어로 됐어요. 지혜지 증파가 허한 만상이요. 세상에 이런 근사한 시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금방 읽은 교성공지 만월이 돈낙백천이로다. 교자, 공자, 만월, 낙자, 백천 이런 건 전부 시에 당시에 읽어보면 전부 이런 글자만 가지고 짜집기 해놨어요. 교성공지 만월이 돈낙백천이라. 밝고 밝은 법성 하늘의